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2019년 그리고 2023년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서 특히나 반도체 무역과 관련해서 좀 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간 2024년을 맞이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출 규제를 내렸습니다. 이 3개 품목 안에서는 불화수소 그리고 불화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가 들어있었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일본에 다소 좀 높게 의존을 하던 바로 그 품목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내려진 겁니다. 좀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3년 7개월을 잘 보내고 2023년에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가 의미하는 것은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점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뭐 당장 이 3개의 핵심 품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화수소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살펴보니까 우선 수입 현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2019년에 32%가량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그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 단연 일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중국에 대한 비율을 힘을 더 높였고요. 대만 안에서도 조금 더 의존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대만, 일본 수입 구조를 조금 더 다변화했다 하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 수입 규제가 해제가 된 이후 2024년 올해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이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이 46.3, 그리고 중국이 30.6%로 그 구조가 조금 더 안정화되었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2022년, 2023년에 우리가 수입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80%, 60% 핫국가 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해제된 이후 지금은 이렇게 46%, 30%, 20%라는 어찌 보면 좀 분위기가 좋은 그 비중이 좀 좋아졌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화수도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꼭 필요한 부품인데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뀌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보낸 3년 7개월간 그 영향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금 도표에서 확인을 해봤다시피 일본과 중국, 대만 그 3국의 수입 의존도가 좀 분산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어찌 보면 그 분산도가 낮은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황으로 잘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한번 이 일을 해결을 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공급망이 좀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수입해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수입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이때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해외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국가 정부 측면에서도 그렇고 각 기업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국내에서 공급망을 좀 안정시킨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전체 수입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36%가 감소한 겁니다. 2023년에 수입 규제가 해제가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하게 이 국내에서 잘 만들어서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던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좀 집중해보면 좋을지 우선 이 국가들의 노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가 된 지 1년 후인 2020년부터 우리 국내 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그 설비를 완공을 먼저 시켰습니다. 이 반도체용 고순도 가스를 잘 평가하기 위해 그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설비를 완공을 했고 그 설비 내용 구축뿐만 아니라 이 R&D 측면 안에서도 엄청난 재원을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지원 그리고 이러한 설비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다 하는 최근 정부의 지원 계획도 공개가 되었는데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ASTC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는 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강력하게 비춰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했을까요? 그 기업들의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기업들, 그 액화수소 관련된 플랜트 자체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지금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핵심 원료 자체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국내 불화수소 관련해서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점이 먼저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냈던 3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 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플랜트를 제조하는 기업인 SK E&E 그리고 효성, GS건설 같은 기업들을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핵심 원료단의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 둘이서 오붓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은 고려아연입니다. 정말 이 기업이 오늘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인데 보니까 1%의 하락세 5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기업은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붙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전까지는 이제 오르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좀 떨어졌을 때 좀 사야 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고려아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원주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은 가장 큰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경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뭐 귀금속 쪽에서의 그 가격에 대한 성장성이나 안정세가 생각보다는 좀 변동폭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고려아연도 다른 대장주에 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주목을 좀 덜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지금 다른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금, 아연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쪽에서의 정상화가 좀 늦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금, 아연에 대한 하락세가 다른 금속들, 그러니까 자원에 대비해서는 이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덜 나오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고려아연이 6월 중순부터 주가 좀 오른 후에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금과 아연 쪽에서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있지만 다른 자원 관련주들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절대적인 의존도가 아니라 이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고려아연의 관련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이 해외 쪽에서의 자원에 대한 이 광산 에 대한 투자 이쪽에서의 그 이 어떻게 보면 캐굴 쪽에서의 자회사들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한 몇 년 동안에 이쪽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적자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 호재 SMC나 아니면은 이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었고 근데 하지만은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 호주 쪽에서의 이 승인에 대한 이 광산 캐롤에 대한 승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에 대한 적자폭은 축소되면서 고려아연의 실적 전체적으로 이 성장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저는 다른 이 자원 강물 쪽 회사보다는 훼손력이 덜할 거라 가능성이 크고요. 자회사들의 이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 고려아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더 오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려아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지금은 좀 쉬어가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사실 잡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이 고려아연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2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3천억 원대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 자사주 매입도 했고요.
그죠? 네. 그때 이후로 약간 주가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완전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었는데 주가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로 업사이드를 보고 계신지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60만 원대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광물 가격이 그러면은 우호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금속 가격 같은 경우가 우상향하는 추세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이나 은 네. 이쪽은 일반 광물이 아니고. 그죠. 귀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귀금속이랑 일반 자원이랑은 다르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반 자원 같은 경우는 산업에 대한 특수성상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 귀금속 같은 경우는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우선 경기가 좋았을 때 뭐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 소비가 늘게 되면은 금과 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지금은 뭐 중국 경기의 반등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금과 은 가격은 오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파르게 다른 자원처럼 떨어진다라고 지금 가정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이 어떤 금과 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본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60만 원이었지만 최근에 나올 레포트는 67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와, 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고려아연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 구간은 30% 이상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보다 괴리율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만 보자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약 30% 업사이드를 증권가에서는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고려아연하면은 금과 은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또 업계 뭐 전문가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해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금가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쉬어가고 있는 고려아연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을 이정우 차장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인데 오늘 시장에서 5% 이상의 상승세 15만 원대를 오늘 돌파를 하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2차 전지의 그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방에 대한 전방 전기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매크로 지표가 좀 받쳐주지 않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대주 전자 재료의 이 소재 쪽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은 2차 전지 소재 쪽도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슬림화 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저는 SKC 아니면 대주 전자 재료가 가장 좀 유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SKC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리기판이라는 화학 그 산업 특성상의 그런 좀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저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응급제나 이 도전제에 대한 그동안의 업력으로 봤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내놓은 걸 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슬램화 했을 때는 대주 전자재료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차 전지 이 말씀드렸듯이 소재 쪽에서의 이 종목들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반도체 장비 소재 쪽 들어가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이나 어떤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아직까지 미련은 계속 있거든요. 미련 때문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에 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를 사실 지금은 인기 업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일부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찬성? 찬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뭐 아니면 도 경향은 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작년, 그러니까 주가 측면 봤을 땐 작년 중반부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의 반등은 작년 연말부터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왔을 때 반등이 안 한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때 반등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게 결론은 늦어지는 그러네요. 경향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에 들어가는 부분을 섹터 자체를 굉장히 신중히 하게 되고 하지만은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서의 이 산업 자체가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성장주에 대한 대표적인 실적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런 섹터이라서 이 종목들에 대한 슬림화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담아야 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전방 산업이 1차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조전자재료는 지금은 뭐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라는 것보다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하반기 때의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굉장히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대조전자 재료가 양극재가 아니라 음극재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분기마다 지금 최대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 뭐 양극재 쪽을 뭐 양극재는 음극재 다 하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체임이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지금은 계속 슬림화 말씀을 드린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음극재 쪽에서 집중을 하면은 대주전자 재료 여기에 이제 도전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까지 있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가 좀 지금 가장 오늘 올라간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늘 오르니까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 게 느껴지십니다. 뭐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은 워낙 아직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는 데까지는 약간의 좀 관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진짜 오늘 이성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코리아 서킷트. 네. 한숨을 쉬시네요. 네. 코리아 서킷트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우선 CXL 쪽에서의 또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코리아 서킷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삼성전자와의 업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PCB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CXL을 얘기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관련주로서 코리아 서킷트가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CXL 사업에 대한 부분의 결론은 그거 같아요.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의 어떤 그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먼저 HBM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XL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사업에 진출하는 선점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관련주로서 그 관계가 깊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트가 오늘 좀 부각이 좀 되고 뭐 지난주부터 좀 부각이 됐던 상황인데 코리아 서킷트가 좀 관심이 더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목표 주가를 보기에는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적자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네. 딱히 정하는 건 부분이 그 약간은 좀 그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코리아 서킷트는. 왜냐하면 코리아 서킷트가 PCB 쪽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어떤 전자기기 쪽에서 반도체는 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PCB 쪽은 이 그 혈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HBM 여러 나왔을 때 반도체 제조 또 장비 업체들만 부각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PCB나 기판 이쪽에서의 수요 부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PCB 쪽에서의 업력이 꽤 된 이 코리아 서킷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 AI, 어떤 고성능 반도체 쪽에서의 소외된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면은 뭐 코리아 서킷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PCB 쪽에서의 이 어떤 유동성이나 과시 높아지는 부분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그래도 지금 다른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주 전자 재료처럼 조금씩 매수를 해서 지켜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반기에 화장품이 정말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렇게 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 때마다 함께 비교가 되는 섹터가 바로 이 의류 관련된 섹터입니다. 사실 화장품에 비해서 주가상의 흐름이 그리 좋지 않아서 하반기 전망은 어떠할지 지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부진했던 주가만큼이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라는 좀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의류 시장은 내수 시장 안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수입하고 수출을 좀 덜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의류 수입 161달러 그리고 수출은 26달러로 이 수출 대비 수입이 5배나 높은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 상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의류 기업의 특성은 어떻게 될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류 브랜드의 특징 좀 부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좀 부분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이 워낙 탄탄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의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서구권 브랜드를 라이센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라이센싱을 해서 서구권으로 나가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화권 진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국내 좀 소비자층의 특징을 확인을 해보면 수입 브랜드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내수 소비자의 수요 확보도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주가도 그렇고 하반기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의류 섹터가 더 힘을 내기 위해서는 K패션 해외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K패션의 인기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최근에 구찌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수교에서도 루이비통 패션쇼가 열리면서 이 K컬처의 시작이 좀 이젠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K컬처 웨이브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일본에서는 확실히 열풍이 시작된 듯 합니다.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데 10대부터 50대까지 패션을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라 1위에 한국이 꼽혔습니다. 특히나 10대는 75%의 선호도를 한국에 쏟아줬고요. 20대는 59%, 10대에서 20대 어찌 보면 잠재적인 소비자층이 강력한 10대에서 20대가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 셀럽들까지 주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화장품만큼이나 패션도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야 할까요? 해외 시장의 확대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실적 안정성이 탄탄한 기업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과는 다르게 ODM이나 OEM 기업이 아니라 브랜드를 자체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망이 넓은 기업들을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에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진 의류주들, 한섬이라든가 FNF와 같은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다져갈 수 있을지 주가의 상승세, 의류 섹터와 함께 힘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